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1과 12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1. Becoming a better me. Lesson 1. Reading 1. Dream big. 크게 꿈을 꾸세요. Start small. 작게 시작하세요. 자, 여기서 이 big이란 단어, small이란 단어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we need to think big. 우리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원래 big이 형용사로 많이 쓰이지만은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talk big이라는 거는 크게 잘난 척해서 말한다. 허풍을 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때 big도 마찬가지로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12쪽 첫째 줄입니다. 자, what are your big dreams in life? 인생에서 당신의 큰 꿈들은 무엇인가? perhaps, 아마도, your goal is to have a perfect body. 자,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주격 보호로서 쓰였네요. 자, 아마도, 자, 당신의 목적은 완벽한 몸을 갖는 것일지도 모르고, to complete a marathon,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to become a best-selling author,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저자가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to 부정사 세 개가 병력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to have 할 때 to만 남겨놓고 나머지 to는 다 생략을 한 겁니다. best-selling author라는 것은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저자입니다. However, 그러나,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뒤에 자, 동명사 꼴이 목적으로 나오는 게 맞죠. 왜? despite가 전치사니까요. 자, having a strong will. 자, will이라는 명사는 의지란 뜻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지? 자, to achieve가 will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어법이죠. 자, achieve 달성하다. 자, these goals라는 거는 이러한 목적들 세 가지 얘기했죠. 완벽한 몸을 갖기, 마라톤 완주하기, 자,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저자가 되기.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ou may find yourself giving up after just a few days. 단지 며칠 이후에 after just a few days. 단지 며칠 이후에 당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발견하다. 여기서 giving up이라는 목적격 보호는 yourself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죠. 며칠 후에 당신이 포기하는 것을 당신이 발견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 we focus on our big goals. 우리는 큰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죠. big goals are easy to visualize. 자, visualize, 시각화하다는 뜻이죠. 자, big goal, 큰 목적은 시각화하기에 쉽습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 이지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죠. We can imagin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imagine의 목적어 뒤에 feeling 이하가 목적격 보호로서 목적어인 ourselv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느끼고 있는, 자, 뭘 느끼고 있는? satisfied in front of the mirror. 자, 거울 앞에서, in front of the mirror, 거울 앞에서 satisfied, 만족하게 된 것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요. smiling at the finish line, 자, finish line은 결승선이죠. 결승선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요. or 또는 signing our book for our fans, 우리의 팬을 위해서 우리의 책에다가 사인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these big goals, 이러한 큰 목적들은 자, give us direction and purpose in our daily lives.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간접목적어, 방향과 목적을 직접 목적어. 자, 여기서 간접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나온 기부는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입니다. 자, 이러한 큰 목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줍니다.
However,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 that 당신은 대절여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뜻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You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자, bite라는 거는 물어 끊다, 물어버리다 이런 뜻이고요. chew라는 건 씹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물어뜯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당신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rather than helping us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기보다도 big goals can tempt us to make unrealistic changes to our lives. 자, big goal 큰 목적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비현실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템프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마음을 생기게 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유혹하다 이런 뜻이죠. temptation 유혹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magine that 대지얼리아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동사 원형이 앞에 나왔네. 명령문이죠. 자, 이때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imag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One day, 어느 날, you decided to slim down. 자, slim down, 날씬해지다. Like a supermodel. 자, 슈퍼모델처럼 당신이 날씬해지기로 결정한다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12쪽 strategy news number 1입니다. Underline the sentence that shows the main idea in the second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서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요지를 보여주는 문장의 밑줄을 치세요. 자, 12쪽 10째 줄부터 11번째 줄입니다. Rather than helping us,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보다도 big goals can tempt us to make unrealistic changes to our lives. 큰 목적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비현실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자, self-study number 1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라고 표시하고 틀리면 F라고 표시하세요. 자, big goals can drive us to make unrealistic changes to our lives. 큰 목적들은 우리 삶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정답은 T입니다. 자, for one week, 일주일 동안 you push yourself far too hard at the gym. 자, gym은 gymnasium, 체육관이죠. 당신은 체육관에서 너무 심하게 당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push oneself라는 거는 스스로 채찍질하다 이런 뜻이죠. you injure your leg. 자, injure는 부상을 입히다. 당신은 당신의 다리를 부상 입힙니다. and need to take 2 weeks off to recover. 자, recover, 회복하다는 뜻이죠.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2주 동안 take off, 즉 쉬다는 뜻이죠. 회복하기 위하여 2주 동안 쉴 필요가 있게 됩니다. In the end, 결국에는 you gain weight, 당신은 살이 찌게 됩니다. Instead of losing it, 살이 빠지는 것 대신에. 자, lose one's weight, 살 빠지다. gain one's weight, 살 찌다. 살 빠지는 것 대신에 당신은 결국 살이 찌게 됩니다. Instead of 할 때 of가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 쓰는 것이 맞습니다. Think of 명령문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자, think of the little habit that make up your day. 자, 이 make up이라는 건 몸을 이루다 형성하다 이런 말이죠.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작은 버릇들,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뜻은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선행사 habi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Stretc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쭉 뻗기. Feeding your pet, 당신의 애완동물에게 밥을 먹이기. or brushing your teeth after meals, 식사 이후에 이빨 닦기와 같은 당신의 하루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These, 이러한 행동들은 a small action that you do every day.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And 그리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day, 이러한 행동들은 form consistent pattern. 자, consistent 하면은 일관된이란 뜻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일관된 패턴, 즉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form은 형성하다는 뜻이죠. 자,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 대절이야입니다. 자,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주격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이 routines라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죠.
자, these routines,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do not start feeling automatic, 자동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you have done them numerous times. 자, numerous, 수많은, 데미 가르키는 거는 당연히 these routines죠. 당신이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수차례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자동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before they become automatic, they는 당연히 these routines죠.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자동적이 되기 전에 you have to put in a lot of effort to start them. 자, them도 당연히 these routines죠. 이러한 일상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당신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put in, 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다, 쏟아붓다, effort 노력이죠. to start 앞에 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전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moreover, 게다가 자, 더 우등비교급, 더 열등비교급, 자, 혼합비교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더욱 덜 뭐뭐하다. the bigger a task seems, 자, 어떤 과제가 더 커 보일수록 the more effort it requires, it은 어떤 과제, 그 과제죠. 그 과제가 더 많은 노력을 requires, 요구합니다. 그리고 the less likely you are to complete it, 자, complete는 완수하다, 완성하다, 이시 가르치는 거는 그 과제죠. 당신은 더더욱 덜 그것을 완성할 것 같습니다.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 자, be to 부정사 예정요법이죠. 뭐뭐 할 예정이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you may say,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I am going to run 10km every day. 내가 매일 10km를 달릴 거야. 자,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However, 그러나 that, 여기서 대시가 일으키는 거는 I am going to run 10km every day죠. 내가 매일 10km를 달릴 거야 라는 그 말은 is a big and sudden change,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So, 그래서 it is likely that, 아마 that절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Your passion, 당신의 열정이 will fade, 서서히 사라지고 and you will quit in a few days, 며칠 후에 당신이 그만둘 그러한 가능성이 큽니다. quit 하면 그만두다. The better approach, 자, approach 접근법이죠. 더 나은 접근법은 to 부정사입니다. 자, to 부정사가 주격 보호자리에 쓰였네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죠.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는 to 부정사는 명사적용법이에요. 여기선 주격 보호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더 나은 접근법은 to start gently,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With small changes, 작은 변화를 가지고. Build up, 늘리다. Gradually는 점차로, 이런 뜻이죠. 더 나은 접근법은 작은 변화들을 가지고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점차 서서히 늘리는 것이다. 자, that is, 즉 달리 말하자면 자, that is to say의 뜻이죠. You say, 당신은 말합니다. I am going to get up the bus one stop early. 내가 한 정거장 일찍 버스에서 내릴 거야. And run home every day. 그리고 매일 집으로 달려갈 거야.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자, get used to,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자, you will get used to running every day. 당신은 매일 달리는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And 그리고 soon, 곧, you might want to run more. 당신은 더 달리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자, might는 추측의 조동사죠. One day, 언젠가 you will find yourself running 10km. 당신 자신이 10km를 달리고 있음을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self-study number 2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그 문장이 맞으면 T라고 표시하시고요. F if it is false. 그 문장이 거짓이면 F라고 표시하세요. The bigger a task seems. 어떤 과제가 더 커 보일수록 The more likely you are to complete it. 당신이 그 과제를 더 완성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F죠. 틀렸습니다. Strategy in use number 2. 자, underline the sentence that shows the main idea in the second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서 두 번째 단락에 서 이 메인 아이디어 요지를 보여주는 문장의 밑줄을 치세요. 자, 13쪽에 11번째 줄에서 12번째 줄입니다.
The better approach is to start gently with small changes and build up gradually. 더 나은 접근법은 작은 변화를 가지고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점차로 늘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o attain your goal,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 attain, 이루다, 달성하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지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to 앞에는 인오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focus on changing your lifestyle, not changing your life. 자, focus on, 어디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자, 전치사 on에 걸리는 changing은 동명사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당신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장을 했으니까 예시문이 쫓아오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자, writing, 자,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입니다. Writing a best-selling novel, 가장 잘 팔리는 소설을 쓰는 행동은 would be life-changing,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practicing, 연습하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입니다. Practicing creative writing for 10 minutes every day. 매일 10분 동안 창의적인 글쓰기를 연습하는 행동은 would be a new type of lifestyle, 새로운 유형의 lifestyle, 즉 삶의 방식이 될 겁니다. 자, can you see the difference? 당신은 그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까? The former, 여기서 the former는 전자, 즉 writing a best-selling novel, 가장 잘 팔리는 소설을 쓰는 행동이죠. 자, 전자는 is great for inspiring and guiding you. 자, 당신에게 격려하고 당신을 인도하는 데 위대합니다. But 그러나 you might feel it is out of reach. 자, 이 시간의 힘이 전자죠. 전자가 out of reach,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당신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letter, 후자는, 자, 여기서 후자가 가리키는 거는 practicing creative writing for 10 minutes every day, 매일 10분 동안 창의적인 글을 연습하는 행동이죠. Start small, 작게 시작합니다. 후자는 작게 시작합니다. 자, 부사 small이 동사 start를 꾸며주고 있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you repeat it, 자, 당신이 그것, 즉 후자를 daily, 매일매일 repeat, 반복한다면 it, 후자는 will eventually help you achieve your goal, 당신의 목적을 당신이 성취하도록 결국은 돕게 될 겁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자, 준사역 동사 help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온다는 것을 잘 봐두세요. eventually는 결국이란 뜻이죠. changing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 여기서 changing은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is a big deal, 큰 거래입니다. However, 그러나 changing your daily habit, 당신의 일상 습관을 바꾸는 것은 is something small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것입니다. 자, 띵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수식어가 뒤에 와서 꾸며줍니다. 후치수식이라고 하죠. 자, 타인이 조그만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더더욱 더 뭐뭐하다. The tinier your habit, 당신의 습관이 더 작을수록 the easier it is to stick to, 그것은 고수하기에 더 쉽습니다. 자, 이시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버릇이죠. stick to는 뭐뭐를 고수하다. 자, to be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정용법이죠. to be stronger and healthier, 더 강력하고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eat one extra serving of vegetable at every meal. 매 끼니 추가 1인분 야채를 먹으세요. 자, 이 serving이라는 건 1인분이죠. To become more knowledgeable. 자, to 앞에도 인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knowledgeable 하면은 아는 것이 많으니죠. 더 많이 아는 것을 위하여. Read one page of the book before bed. 잠들기 전에 책 한 페이지를 읽으세요. 자, one day, 언젠가, you will find yourself, 당신 자신을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Becoming the person you always want to be, 당신이 항상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당신 자신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It is not big goal but daily habit that make your big dreams come true.
자, come true는 이루어지다, realize는 이루다, 실현하다 이런 뜻이죠. 당신의 큰 꿈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자, make 뭐뭐하게 만들다. 당신의 큰 꿈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큰 목적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버릇이다, 습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We need big dreams to keep our lives meaningful. 자, meaningful 의미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유지하기 위한 커다란 꿈들이 필요합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 3입니다. Underline the sentence that shows the main idea in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요지를 보여주는 문장에 밑줄을 치시오. 정답은 14쪽 둘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입니다. To attain your goal,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You should focus on changing your lifestyle, not changing your life.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데 당신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s using the appropriate words from the paragraph above. 윗단락에서 온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한쪽은 changing your life고요. 당신의 삶을 바꾸기. 나머지 한쪽은 changing your lifestyle,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기입니다. 자, be stronger and healthier, 더 강력하고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자, eat one extra serving of a vegetable at every meal. 여기서 serving은 1인분이란 뜻이죠. 추가 1인분 야채를 매 끼니마다 먹으시오. 이게 정답이죠. 자, become more knowledgeable. 자, knowledgeable 하면은 아는 것이 많은 이란 뜻이죠. 더 많이 아는 것을 위하여 read one page of a book before bed. 잠들기 전에 한 페이지 분량의 책을 읽으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However, 그러나 if we become obsessed only with big dreams. Obsessed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사로잡힌, 우리가 오로지 큰 꿈들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면, 자, may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We may wake up one day thinking. 우리는 아마 어느 날 깨어나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This is overwhelming. 자, 이건 너무 압도적이야. Overwhelming, 압도적인. I should have started with the little things. 내가 작은 일로 시작했어야 했어.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은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인데, 자, 이거는 해버렸다는 뜻이고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 Should not have PP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해버렸다 이 말이죠. 내가 더 작은 일들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했어. 이거 너무 압도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잠을 깰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죠. What is your big dream? 당신의 큰 꿈은 무엇입니까? From there, 그것으로부터 make a goal for this year. 올해를 위한 목적 하나를 만드세요. Then, 그런 다음에 make a goal for this week. 이번 주를 위한 목적 하나를 만드세요. So, start with one manageable action a day. A day는 하루마다, per day의 뜻이죠. 하루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 시작을 하세요. 자, manageable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So, ask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질문을 하세요. What is one thing that I can do today?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 자, in order to, 자, to 앞에 in order 생각되어 있죠? In order to take a step toward achieving my big dream.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향하여, take a step, 한 걸음 나아가다.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자, 문장이 맞으면 T라고 표시하시고요. F if it is false, 거짓이면 F라고 표시하세요. To achieve your dream, 당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You should start with the little things. 당신은 작은 일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이거 맞는 문장이죠. 정답은 T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1과 17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1. Becoming a better me. Lesson 1. Reading 2. Ask Alice. Advice for teens. 17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Dear Dr. Alice, 친애하는 앨리스 박사님께 My best friend is smart, funny, and beautiful.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스마트, 똑똑하고요. funny, 재미있고요. and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자, whenever,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자, 복합 관계 부사인데요. 자, 이런 것들 좀 알아봅시다. 자, whenever, 언제든지. wherever, 어디든지. whoever, 누구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however,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 ever를 붙여서 복합관계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whenever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든지. she gets everyone's attention, 그녀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얻습니다. 주목을 얻습니다. 자, get attention은 주목을 얻다, 관심을 얻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she라는 거는 앞에 나온 my best friend를 뜻하고 있습니다. I know, 나는 알아요. 자, 생략되어 있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it's not her fault. 자, fault 잘못.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압니다. But 그러나 I always compare myself to her and feel bad. 자, compare A to B. A와 B를 비교하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그녀와 비교하고요. feel bad. 기분이 안 좋아요. How can I overcome my jealousy toward her? 자, 이 overcome, 극복하다. jealousy는 질투입니다. toward는 뭐뭐를 향한이란 뜻이죠. 자, 그녀를 향한 나의 질투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overcome은 get over, 극복하다입니다. sincerely, Michelle, Michelle로부터. 자, sincerely라는 거는 편지 마지막 결구라고 부릅니다. 자, dear Michelle, 친애하는 Michelle에게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자, 문장의 주어로서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당신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may leave you feeling sad. 당신이 슬픔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leave는 여기서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인데요. 어떻게 남기다, 어떤 상태에 있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at's because 주어 동사,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자, that's because we often compare the worst aspect of ourselves to the best aspect of others. 자, aspect라는 건 측면이죠. 자, 그것은 자,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의 최악의 측면을 다른 사람의 최상의 측면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당신은 대절리아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keep in mind, have in mind, bear in mind, 명심하다 이런 뜻이죠. 이때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Nobody has it all. 그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사실을 당신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we are all individual with. 우리는 모두 with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자, individuals라는 것은 개인이죠. Unique looks, 독특한 외모와 personality, 개성과 talent, 재능을 갖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make an effort, 노력을 하시오.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명령문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see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좋은 점들을 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오. And be grateful for them.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시오. 자, be라는 것도 동사 원형이네. 명령문이죠. 그 make라는 명령문과 be라는 명령문이 자, and 앞뒤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them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the good things in your life죠. 당신의 삶에서 좋은 점을 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오.
그리고 그것들, 즉 당신의 삶에서 좋은 점들 때문에 감사하시오. Grateful 하면은 감사하는 이란 뜻이죠. 자, when you start to admire and appreciate yourself. 자, admire, 존경하다. appreciate는 진가를 알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 자신을 존경하고 당신 자신의 진가를 알게 될 때, 알기 시작할 때 you are envy toward your best friend. 당신 최고의 친구를 향한 당신의 시샘은 will naturally disappear.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So,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stop viewing life as a competition. 인생을 경쟁으로서 보는 것을 멈추시오. 자, view A as B 하면은 A를 B로 보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죠. Regard A as B, view A as B, see A as B, consider A as B,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Competition, 경쟁이란 뜻이죠. Stop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멈추다. Stop ing,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Another person's success, 다른 사람의 성공이 does not mean that. 자, that 생략되어 있네. That 절리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you are failing이라는 것은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애를 써라. Try to see other people's good news as 뭐뭐로서 something to celebrate. Celebrate, 축하하다. 여기서 to celebrate가 앞에 있는 명사 something을 꾸며주는 후치수식이죠.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수식하는 말 modifier가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축하할 어떤 것으로서 보려고 애를 써라. Then 그렇다면 their happiness will add to yours. 자, yours라는 건 your happiness죠. 자, 그들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에 더해질 것입니다. Best regard, Dr. Alice. Dr. Alice로부터. 자, strategy in use, question number 1. 1번입니다. Underline the sentence that shows the main idea in the first paragraph of Dr. Alice's letter. 자, Alice 박사의 편지 첫 단락에서 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에 밑줄을 치시오. 자, 정답은 17쪽 12번째 줄에서 13번째 줄까지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make an effort, 노력을 하시오. To see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좋은 점을 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오. And be grateful for them,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시오. Self-study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Michelle's letter? 자, Michelle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purpose 목적이죠. 자, 정답은 She wants to ask for advice on how to overcome her jealousy toward her best friend. 자, toward는 뭐뭐를 향한이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향한 그녀의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기를 그녀가 원합니다. Advice on 뭐뭐에 대한 조언, 충고죠. 자, how to는 how,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뜻이고요. overcome은 극복하다는 뜻이고 jealousy는 질투입니다. 자, 18쪽의 첫째 줄입니다. Dear Dr. Alice, 친애하는 앨리스 박사님께 I stay up late every night to study. 자, stay up late라는 거는 늦게까지 잠을 깨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to study는 공부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적용법입니다.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자,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My grades doesn't reflect my effort. 자, 나의 성적 점수가 나의 노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Reflect라는 건 반영하다 뜻인데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start to 부정사, 뭐뭐하는 것을 시작하다. 자, I am starting to feeling stressed. 나는 스트레스 느끼기 시작하고 있고요. And frustrated with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frustrate, 좌절감을 느끼던데, 자, 과거 분사가 쓰였으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이란 뜻이죠. 자, after every exam, 모든 시험 이후에 I think that, 나는 대절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다 라고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제를 시제는 현재를 썼습니다.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Yours truly, Helly. 헨리로부터. Dear Helly, 친애하는 헨리에게 clearly, 분명히 you are studying hard.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비동사 더하기 동사원형 ing 진행형인데요. 비동사가 현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But 그러나 I'm afraid that 유감스럽지만 나는 대쩔리야라고 생각합니다. Be afraid that 유감스럽지만 뭐뭐라고 생각하다. 자, 스트래터지 전략이고요. 오브 이하는 그 전략을 꾸며주는 동격의 전치사가 됩니다. Staying up late at night, 밤에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끼어 있겠다는 그러한 당신의 전략이 won't help you,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유감스럽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won't라는 거는 will not을 줄여 쓴 말이죠. In fact, 실제로,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long study session, 자, session은 시간, 기간이죠.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은 do not always guarantee good grades, 항상 당신에게 좋은 성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Not always는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야. 부분부정이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guarantee라는 거는 보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secret to effective studying, 효과적인 공부에 대한 비밀은 lie in putting forth the right kind of effort, 올바른 종류의 노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자, effective, 효과적인, lie in은 어디어디에 존재하다, put forth는 힘을 내다, 발휘하다 이런 뜻이죠. The how of studying이라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즉 공부의 방법이고요. The how much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 공부의 양입니다. The how of studying rather than the how much.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라기보다도 어떻게 공부하는가, 즉 공부의 방법입니다. We all have different learning styles. 우리 모두 다 다른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ome people learn best. 자, 어떤 사람은 가장 잘 배웁니다.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by reading but by listening. 듣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읽기에 의해서 몇몇 사람은 가장 잘 학습을 합니다. Others learn best by writing down the things they learn. 자, 여기서 자, they learn이 things를 꾸며주고 있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rite down이라는 건 받아 적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학습한 것을 받아 적음으로써 가장 잘 학습을 합니다. Try some different study method.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명령문입니다. 자, 몇몇 다른 공부 방법을 시도해 보아라. 자, find, 이것도 동사 원형이네요. 명령문입니다. 병렬 구조죠. Find the most suitable one for you. 자, 원이 가리키는 메소드죠. 당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라. 자, 이 원이 가리키는 건 메소드고요. Suitable 하면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Also, 또한 if you sit for hours. 자, sit, 앉아있다. For hours는 여러 시간 동안. 자, trying to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Observe는 흡수하다 라는 뜻이죠. Information, 불가산 명사, 즉 정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만약에 당신이 자, 많은 정보, a lot of information, 자, 많은 정보를 observe, 흡수하려고 시도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앉아있다면, 자, a lot of의 수식을 받는 information에 s가 붙지 않는 이유는 바로 information이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이죠. 자, 많은 정보를 흡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당신이 앉아있다면 your brain will become exhausted. 당신의 뇌는 지치게 될 겁니다. exhausted, 기진맥진한, 지친이라는 뜻이죠. And you won't be able to remember everything. 자,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던데, 자, 앞에 will not이 나왔으니까 부정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make sure that 반드시 뭐뭐 하시오. 자, 대생략되어 있죠. 자, make sure that you take time to rest. 여기서 to rest는 쉬다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명사 time을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쉴 시간을 좀 내라 이런 뜻이죠. 반드시 좀 시간 내서 쉬어라. And 그리고 review your work, 당신의 일을 복습하라. review 복습하라.
자, when you feel refreshed. refreshed 하면은 상쾌한이란 뜻이죠. 당신이 상쾌함을 느낄 때 당신의 일을 복습하시오. warm wishes, Dr. Alice.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앨리스 박사로부터. Strategy News Question No. 2. 2번 질문입니다. Underline the sentence that shows the main idea in the second paragraph of Dr. Alice's letter. 앨리스 박사 편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요지를 보여주는 문장에 밑줄을 치시오. 자, 정답은 18쪽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입니다. The secret to effective studying. 효과적인 공부하는 거에 대한 비밀은 lie in putting forth the right kind of effort. 올바른 종류의 노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 put forth 발휘하다. The how of studying rather than the how much.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 즉 공부의 양이라기보다도 the how of studying 어떻게 공부하는가, 즉 공부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맞으면 T의 동그라미, 틀리면 F의 동그라미 치시오. Harry's grade have gotten better. 자, 헨리의 점수가 더 나아졌다. Since 뭐뭐 이래로 he has been staying up late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어 온 이래로 헨리의 성적이 더 나아져 왔다. 자, 이거 틀리죠? F입니다. 2번. How much you study is as important as how you study. 얼마나 많이 당신이 공부하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만큼 중요하다. 자, 이거 F, 틀린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1과 18쪽 19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1. Becoming a better me. Lesson 1. Reading 2. Ask Alice. Advice for teens. 18쪽의 19행입니다. Dear Dr. Alice, 친애하는 앨리스 박사님께 These days, 요즘에 My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나의 부모님과의 내 관계가 has changed, 바뀌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has를 이용한 현재 완료 has changed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they rarely seem to agree with me. 자, they는 my parents죠. 나의 부모님은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자, seem to는 뭐뭐스로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의 부모님이 나와 거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we fight more. 우리는 더 싸웁니다. 자, we라는 거는 나의 부모님과 나, 다 판 거죠. What's worse, 더 나쁘게도 설상가상으로 My parents do not see me as a mature person. C-A-S-B-A를 비로보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자 mature person, 즉 성숙한 개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mature 하면은 성숙한, 어른스러운, 분별력 있는 이란 뜻이죠. So, I'm sick of arguing with them. 자, them이 가리키는 거는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죠. 자, 나는 나의 부모님과 말다툼하는 게 진저리가 난다. Be sick of라는 거는 진저리가 나다 이런 뜻이죠. argue는 말다툼하다. And I'm sure, 그리고 나는 확실한다. My parents feel the same. 나의 부모님도 똑같은 느낌일 거라고, 나의 부모님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I want to fix this problem. 나는 이 문제를 고치고 싶습니다. 자, want의 목적어 자리에 to fix가 나왔네요. 명사적 용법이죠. Sincerely yours, 진호. 친애하는 진호로부터. Dear 진호, 친애하는 진호에게. 자, 여기서 자 feeling부터 child까지는 몽땅 다 동명사 구입니다.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자 동사는 단수동사 이즈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feeling grown up, 성장한 것처럼 느꼈다. But 그러나 being treated like a child, 아이처럼 취급을 받았다. 자, 성장한 것처럼 느꼈지만은 아이처럼 취급을 받는 것은 is challenging, 참 힘드는 일입니다. challenging, 도전적인, 힘드는 이란 뜻이죠. So, 그래서 the adolescent years, 사춘기가 can be hard,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dolescent 하면은 사춘기에 이런 뜻이죠. If you want to communicate well with your parents, 자, 당신의 부모님과 잘 의사소통하기를 당신이 원한다면, 자,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Try the following tip, 다음 따르는 충고를 시도해 보아라. 자, tip이라는 거는 advice, 충고란 뜻이죠. First, 첫 번째로, when you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자, 이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데미 가르치는 거는 부모님이죠. 당신이 부모님과 대화를 가질 때 start, 자, 대화를 시작하라.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saying 말함으로써. You are right. You는 당연히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맞아요. 부모님이 옳아요. 라고 말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라. This shows your parents that. 이것은 당신의 부모님에게 대지얼리아를 보여준다. 자, you, 당신이 value, 존중한다는 것을. 자, 대어는 부모님이고요. point of view는 관점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관점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당신의 부모님에게 보여줍니다. Also, 또한, 자,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 뒤에 to spend 이하가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spend time,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이 말이죠. It might have to spend some time thinking about your main point and writing them down. 자, main point라는 거 요점이죠. 당신의 요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당신의 요점을 받아 적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데미 가르치는 거는 your main point, 당신의 요점이 되겠죠. In addition, 게다가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what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무엇을 뭐 하든지 간에, 자, don't get upset,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don't가 get upset에 한번 걸리죠. get upset, 속상해하다. 그 다음에 이 don't가 start에도 걸립니다. don't start yelling at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에게 고함 지르는 것을 시작하지 마세요. 예리라는 거는 고함 지르다 이런 뜻이죠. Instead, 그 대신에 show them that, 자, 그들에게 대절리아를 보여드리세요. 자, 데미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your parents죠. You are capable of having a mature discussion. Be capable of라는 거는 뭐뭐 할 수 있다. 자, mature, 성숙한 discussion, 토론, 토의입니다. 당신이 성숙한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즉 당신의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세요. In these ways, 이러한 방식으로 you can be seen as a mature person. 당신은 성숙한 사람, a mature person,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See ASB, regard ASB, look upon ASB, consider ASB 모두 다 A를 B로 간주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인데, 자, 수동형으로 쓰인 거죠.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가 나와 있고요. B동사와 과분사 C이 결합해서 수동태 형태가 된 거죠. as는 뭐뭐로서 자격입니다. And 그리고 you can also reduce the level of conflict with your parents.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과의 이 갈등의 수준을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reduce, 줄이다. conflict는 갈등이죠. warm regards, Dr. Alice. 따뜻한 마음을 모아 앨리스 박사로부터.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are the three tips that will help Jin-ho communicate better with his parents? Jin-ho가 그의 부모님과 더 잘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줄 그 세 가지 충고는 무엇인가? tip이라는 것은 충고란 뜻이죠. First, 첫 번째, when he has a conversation with his parents, 그가 그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he should start by saying, you are right. 자, 당신이 맞아요. 부모님이 맞아요. 라고 말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Second, 두 번째, he should think about his main points and write them down.
자, 메인 포인트라는 건 요점이죠. 그는 그의 요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요점을 적어 놓아야 합니다. 자, write down, 적어 놓다. 여기서 데미 가르키는 거는 his main points, 자, 그의 요점이 되겠죠.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he should not get upset. 그는 속상해서는 안 되고 should not start yelling at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에게 고함 지르는 것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라는 문법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Nelly is not a doctor but a nurse. 자, 넬리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다 이런 말이죠. 잠깐 중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자, 뒤에 B의 동사가 옵니다. Not just A but also B, 여기도 마찬가지로 B의 동사가 쫓아오죠.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Not merely A but also B,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B의 동사가 쫓아옵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Not simple A but also B,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B의 동사가 쫓아옵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근데 이거 as well as로 바꿀 경우 A와 B의 위치가 바뀝니다. B as well as A를 쓰면 그 뒤에는 B의 동사가 오는데요. 해석은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입니다. 자, A, B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B를 쓰고 not A를 쓰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고요. Not A but B, 자, 이번 과의 핵심 문법이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를 응용해서 not because A but because B라고 쓰면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접속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등위접속사 and, but, was, for, 그걸 제외하고 because나 do나 although나 뭐 as 같은 거를 종속접속사라고 했죠. 상관접속사는 무엇인가? 한 쌍의 요소가 짝을 이루어 쓰이는 어구를 우리는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A와 B 이 두 개의 어구는 문법적으로 서로 동일한 형태여야 합니다. 왜? 병렬구조니까요. 주어 자리에 not A but B가 쓰이는 경우 동사는 B에 일치를 시킵니다. 자, not A but B에 대한 예시문입니다. The woman who is wearing for me in front of my house. 나의 집 앞에서, in front of my house. 자, 나의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는 is not a journalist, 신문기자가 아니라 but a police officer, 경찰관입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A person, 사람입니다. A person who want to be the president of a company. 자, 회사의 사장, 회사의 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should not be timid, 소심해서는 안 되고 but ambitious,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timid 하면 소심한 이란 뜻이죠.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소심해서는 안 되고 야망이 있어야 한다. ambitious, 야망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not A but B 예시문 더 보겠습니다. Love is not about finding the right person, but about making the right relationship with someone. 자, 사랑이라는 건 not A but B다. 즉, 사랑이라는 거는 올바른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자, 중요한 문구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Be supposed to라는 거는 1번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2번 뭐뭐가 의도가 되다, 3번 뭐뭐라고들 한다, 4번 뭐뭐 해야 했다.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Helly but you. 자, 헨리가 아니라 당신이 were supposed to be back, 되돌아왔어야 했다. In the office, 사무실로. 언제? On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에. 헨리가 아니라 당신이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돌아왔어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 과에서는 should have PP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arrived at the airport on time. 자, on time은 punctually, 정각에 이런 뜻이죠. 자, 나는 정각에 공항에 도착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정각에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후회가 들어있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자, 이거 부정문은
should not have pp를 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해버렸단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maybe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자, maybe의 과거는 may have pp입니다.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must be의 과거는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She cannot be a liar. 그녀가 거짓말장애일 리가 없다. 자, cannot be의 과거는 cannot have pp입니다. cannot have pp는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could not have pp는 뭡니까? could not have pp는 할 수 없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할 수 없었을 텐데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not을 빼고 could have pp를 쓰면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는 못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자,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should not have pp 쓰면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해버렸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should have pp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자,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안 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부정형은 should not have pp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해버렸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e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To our speed. 우리의 속도에 대하여. To avoid getting a traffic ticket. 자, 이 getting a traffic ticket이라는 거는 교통위반 딱지 떼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위반 딱지 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속도에 주의를 더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후회가 들어있는 거죠. should have pp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나타나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you should not have come late. 당신은 늦게 오지 말았어야 했다. if you want to borrow the book. 당신이 그 책을 빌리기를 원했더라면. 자, should not have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는 해버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should have pp를 쓰면은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못했다는 후회가 들어있고요. should not have pp를 쓰면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는 유감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1과 16쪽 After Reading부터입니다. Lesson 1. Becoming a Better Me. 자, 1과의 After Reading 1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1.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reading 1에 기초하여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리딩 맵을 완성하시오. 자, to achieve your big dream. 자, 당신의 큰 꿈들을 성취하기. 자, big goals, 큰 목적은 are easy to visualize, 시각화하기에 쉽습니다. 자, visualize, 시각화하다. 자, to visualize가 이제 앞에 나오는 형용사 easy를 꾸며주고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But, 그러나, day,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건 빅골즈죠. 자, 큰 목적은, can tempt us,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to make unrealistic changes 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변화를 우리가 만들도록 큰 목적은 유혹할 수 있습니다. temp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유혹하다. unrealistic 하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죠.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instead of a big and sudden change,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 대신에
begin with small and gradual changes. Gradual 하면 점진적인,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시작하시오. 자, to attain your goal, attain 달성하다. 자,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you should focus on changing not your life but your lifestyle. 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자,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Focus on, concentrate on, 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라는 뜻이죠. To make your big dream come true. 자, come true, 실현되다. 당신의 큰 꿈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start with one manageable action a day. 자, a day는 per day의 뜻이죠. 하루마다 이런 뜻이죠. 하루마다 하나에 감당할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시작하시오. 자, manageable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자, 일과의 expressions in 였습니다. 사용 중인 표현들이죠. Match the expression in bold. 굵게 쓰여진 표현을 연결하시오. 어디에? To the expressions with the same meaning. 자, with 이하는 expressions 꾸며지고 있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에 굵게 쓰여진 표현을 연결하시오. 자, 1번입니다. Male employee. 자, 메일은 남성이죠. 자, 남자 종업원들이 메이크업 구성하고 있습니다. 55% of our department. 자, department 부서죠. 남자 직원들이 우리 부서의 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onstitute 구성하다는 뜻이니까, 자, 1번은 B번과 연결합니다. 2번. The football team is losing. 자, 이 축구팀이 지고 있습니다. By 뭐뭐 차이로 50point 50점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Victory seems out of reach. 자, victory 승리 seems 뭐뭐로 보이다. 자, out of reach라는 거는 도달할 수 없는, 승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unachievable C번과 연결되죠. 도달할 수 없다는 거는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 2번은 C번과 연결합니다. 3번. If you make a rule, 만약에 당신이 규칙을 만든다면 you should stick to it. 자, stick to, adhere to, cling to, 고수하다는 뜻이죠. 자, 이 시간을 켜는 건 규칙이죠. 만약에 당신이 규칙을 만든다면 당신은 그것에 고수해야 한다. 여기서는 3번은 자, adhere to, 즉 A번과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s in bold from A. 자, A에서 나온 굵게 쓰여진 표현을 가지고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여기서 일단은 Chief Executive라는 단어를 알아봅시다. Chief Executive라는 것은 최고 책임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번 The Chief Executive, 그 최고 책임자가 said 말했습니다. He, 그가 adhere to, stick to the, his first plan, 그의 첫 번째 계획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그 최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2번 자, 11 players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모든 다른 국가들로부터 온 11명의 선수들이 make up our soccer team. 자, 우리의 축구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make up 구성하다. 3번입니다. 자, everybody said,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My aim of climb such a high mountain. 자, such a high mountain. 그렇게 높은 산이죠. 자, 그렇게 높은 산을 climbing 오르겠다는 My aim, 나의 목적이 was out of reach,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나의 목적이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But 그러나 I succeeded, 나는 성공했습니다. So, complete the speech bubbles based on reading to. 자,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초하여. 자, reading to에 기초하여 스피치 버블, 말풍선이죠? 말풍선을 완성하시오.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I always compare myself to my best friend입니다.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나의 가장 친구와 비교합니다. Which makes me feel bad.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How can I handle this? 자, handle은 처리하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다룰까요? 자, try to see the good things on your life. 자,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on your life. 자,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세요.
and appreciate them.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세요. 자, them이 가르치는 거는 더 good things on your life가 되겠죠. appreciate는 감사하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stop viewing life as a competition. 자, view A as B, see A as B,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고려하다. 삶을 경쟁으로 보는 것을 멈추세요. stop ing, 무엇을 멈추다. and celebrate others' success.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세요. celebrate, 경축하다, 축하해 주다. I stay up late studying to do well on my test. on my test, 내 시험에서 to do well, 잘하기 위하여 studying, 공부하느라 나는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잡니다. stay up late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다 이 말이죠. However, 그러나 I get poor grades, 나는 나쁜 성적을 받습니다. 그레이드 성적이죠. Please give me some advice, 저에게 어떤 충고를 주세요. To study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effectively, 효과적으로. The important thing is the how of studying rather than how much. 자, 여기서 how of studying이라는 것은 공부 방법이고요. how much는 공부의 분량입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공부의 분량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How of studying,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자, figure out the study method that suits you best. suit라는 것은 적합하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that suits you best.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그 공부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Also, 또한, remember to take break. 자, 이 remember to 부정사, 미래죠? take break는 휴식을 취하다. 휴식을 취할 것을 기억하세요. 자, I often fight with my parents. 자, fight with라는 거는 누구누구와 싸우다 이런 뜻이죠. 나는 자주 나의 부모님과 싸웁니다. They, 나의 부모님은 just don't see me as a mature person. 자,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CASB, A를 B로 보다. AS는 뭐뭐, 로서 이런 뜻이죠. 자, 머처라는 건 성숙한인데요. 자, 명사형 머추리티는 성숙이고요. 프리머처는 조숙한, 이머처는 미숙한입니다. 자, 상담 내용입니다. Start the conversation by saying you are right.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말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시오. 자, thinking about your main point. 당신의 main point, 요점이죠. 자, 당신의 요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and writing them down. 자, 데미 가르치는 거는 your main point입니다. 당신의 요점을 받아 적는 것. 그것이 또한 도움이 될 겁니다. also be helpful.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 addition, 게다가 don't get upset. 속상해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don't가 get에 걸리죠. 그리고 yell at your parents. 여기서는 소리를 지르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don't가 yell에도 걸립니다. Don't yell at your parents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부모님에게 고함을 지르지 마시오 이런 뜻이죠. yell at 누구누구에게 고함을 지르다 이런 뜻이죠. 속상해하지 말고 당신의 부모님께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자, 20쪽에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자, collocation 하면 연결관계죠. 병치, 연결관계, 연어, 이런 배열 이런 뜻입니다. 자, 연결관계를 검토하시오. and write another example in each bl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쓰시오. 자, overcome, 극복하다, jealousy, 질투. overcome, 극복하다, fear, 두려움. 자, overcome, 극복하다, prejudice, 편견이죠. 자, make an effort, 노력을 하다. 자, make time이라는 거는 급히 가다,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for를 집어넣어서 make time for를 쓰면은 시간을 내다 이런 뜻도 돼요. 그 다음에 make progress는 진보하다는 뜻입니다. progress 진보죠.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This therapy, 이 치료법이 will help you overcome your fear of public speaking. 자, fear, 두려움이죠. public speaking은 대중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치료법은 대중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2번, 자, you can overcome, 당신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jealousy, 질투를. 자, shift는 바꾸다 이런 뜻이죠. by shifting your focus to your own merit. 자, merit 장점이죠.
자, 당신의 초점을 당신 자신의 장점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당신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번. Although he is shy, 비록 그가 수줍어하지만 he makes an effort to socialize with his colleague. 자, 이 make an effort는 노력하다, socialize는 사회화하다, 친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colleague는 동료죠. 비록 그가 수줍어하지만 shy 수줍어하는 비록 그가 부끄러워하지만 그는 그의 동료들과 사교화하기 위하여 사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filling the blank based on reading 1 and reading 2 with the words in the box. 자,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reading 1과 reading 2에 기초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Start with small changes. 작은 변화를 가지고 시작하시오. And keep improving gradually. Gradually는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향상을 계속하시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focus on, concentrate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Focus on changing your lifestyle, not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lifestyle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시오. To be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To overcome jealousy toward your friend, toward 뭐뭐를 향한, 당신 친구를 향한 질투를 극복하기 위하여. Jealousy는 질투죠. Celebrate their good news, 그들의 좋은 소식을 축하해 주시오. Celebrate, 축하해 주다. To study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Find the most suitable study method for you, 당신을 위한 가장 적절한 공부 방법을 발견하시오. Suitable, 적절한. To communicate well with your parents, 당신 부모와 잘 의사소통 나누기 위하여. Show them you value their opinion. 자, value, 소중하게 여기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오. 자, 1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Personalize, 개인화하기. Make a goal for this year, 올해를 위한 계획을 짜시오, 만드시오. And a list of daily habits to help you achieve it,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도와줄 일상적인 습관 목록을 만드시오. 자, 예시문입니다. Goal for this year, 올해의 목적이에요. To perform like a professional dancer at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에서, at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에서 전문적인 댄서처럼 공연하기. 자, perform은 공연하다 이런 말이죠. Daily habit,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버릇입니다. Record myself dancing for 10 minutes every day, 매일 10분 동안 나 자신이 춤추는 것을 녹화하기, 녹음하기. Review my video every night before bed. 자, 잠들기 전에 매일 밤 나의 비디오를 복습해서 보기. 자, 여러분의 올해 목표 만들어 보시고 데일리 해빗, 일상적인 버릇도 만들어 보세요. 자, Have you ever asked someone for advice about your worries? 당신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충고를 누군가에게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Ask for, 요청하다. Share your experience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My worry was. 자, 나의 걱정거리는 뭐뭐였다. I got advice from. 나는 누구로부터 충고를 얻었다. He said to me. She said to me.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을 체크해 보시오. 자, I can achieve my big goal. 자, 나는 나의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by keeping up small daily habit. 아, 작은 매일매일의 버릇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나는 나의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I understand the problem that teenagers worry about. 자, 나는 10대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And the solution to them. 자,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과의 라이팅 빌더입니다. 패턴 포인트 1입니다. 나대의 법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Nelly is not a doctor but a nurse. 자, Nelly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다. A. 자, connect the parts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and write them below. 자, 이 connect라는 건 연결하다는 뜻이죠. 자, 부분 부분들을 연결하시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ppropriate sentence,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자,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밑에다 쓰시오. 봅시다.
1번 My uncle, 우리 삼촌이 lives, 삽니다. 어디에 삽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in an urban area, 도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but in the countryside, 시골 지역에 나의 삼촌이 삽니다. 2번 The celebrity, 그 유명 인사는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Not for her beauty,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but her acting, 그녀의 연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 인사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연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3번 Her favorite subject,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자,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not biology but mathematics, not a verb입니다. 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생물학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should have PP와 should not have P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ould have PP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하지 못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자, not을 집어넣어서 should not have PP를 쓰면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해버렸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arrived at the airport on time. on time은 punctually, 정각에 이 말이죠. 자, 나는 정각에 공항에 도착했어야 했다. 비행기 떠나버렸네. 정각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should have PP의 부정문은 should not have PP 형태를 쓴다는 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B번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밑에다 쓰시오. 자, 1번입니다. The chef should have put less salt and pepper in the dish. 셰프라는 거 요리사고요. 자, salt 소금, pepper는 후추입니다. dish는 요리죠. 그 요리사는 그 요리에 소금과 후추를 덜 넣었어야 했다. 덜 넣었어야 했다 이 말은 소금과 후추를 더 넣었다 이런 말이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뜻이니까요. 2번 The choir 그 성가대가 should have practiced more 더 연습을 했어야 했다. before going on stage 무대 위로 가기 전에 자, 그 성가대는 무대 위로 가기 전에 더 연습을 했어야 했다. practice 연습하다죠. 3번입니다. The job applicant 자, 이 applicant는 지원자인데 job applicant는 구직자입니다. 자, 직업을 구하는 사람, 구직자죠. 그 구직자는 should have prepared thoroughly for the interview. 자, thoroughly는 철저히 이런 뜻이죠. 완벽히 철저히. 그 구직자는 인터뷰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